자, 보시면 이거 뭘까요? 저희는 기본서가 얇지만 선생님들께서 이걸 보면서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몰라요. 풀었던 문제가 쫙 쌓여있는 거예요. 자, 문제 푼 거를 나중에 시험 볼 때 돼서 자신이 문제 푼 걸 이렇게 쌓아놓은 것만 봐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뭘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합적 사고 단거나 반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는. 자,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문제입니다. 이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따로 모아서 재본한 거예요. 자, 이렇게 두꺼워요. 두께도 두꺼운데 이거는 뭘까요? 해설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정답과 해설이죠. 문제 단거나 반 1, 여긴 종합적 사고 단거나 정리반, 문제 단거나 반2 해서 이거가요. 전부 지금 요거는 문제지고 제일 앞에 있는 거는 이 뒤에 있는 건 전부 해설 자료입니다. 해설. 자, 선생님들께서 서답식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면 서답식 문장 쓰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난 서답식이 안 돼요. 암기는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요. 요 서답식 답안만 제 거를 필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해설지만 갖고 막 돌리면서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자체가 너무 기본서 외우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문제로 풀어봤거든요. 저희는요 5천 문제를 푸는데 그냥 문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해설이 너무 자세해요. 자, 제가 자세한 해설을 드리니까 요즘에는 다른 여타의 학원 가도 옛날엔 해설지를 안 줬어요. 지금은 해설지 주는 척 하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저희 이지선 유아명에서 드리는 해설지는 정말 자세하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기본서 필요 없어요. 기본서 얇지만 해설지만 돌리면서 봐도 바로 합격입니다. 자, 저는 중반 이후에 공부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저희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서가 정말 얇지만 정말 많은 문제를 원없이 풀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응용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기본 내용이 이해가 갑니다. 문제로 정리하는 유아교육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유튜브에 많은 공신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거 무엇일까요? 두꺼운 책 보지 마세요. 문제를 많이 푸세요. 문제로 내용을 공부하세요.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